창세기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6절.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24절 석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9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을 서으며 그로 인해 아비 야곱이 삶에 낙이 없어함을 곁에서 보고는 유다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는 결국 집을 떠나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는데 그곳에서 아비의 축복도 없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름 모를 수아의 딸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는데 유다처럼 이 아들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이 악하여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그의 동생도 악하여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손수 죽여버리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악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제어하지는 않으시고 매우 악한 사람은 그냥 죽여버리시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야 장군을 죽일 때 하나님은 막지 않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악을 행하고자 할 때에 결코 막지 않으심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악인이 악을 저지르도록 방임하시면서 도를 넘으면 죽이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형벌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유다의 삶도 참으로 기구합니다. 엘과 오난을 먼저 보내고 아내마저 죽으며 그로 인해 며느리 다말을 본의 아니게 건드려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훗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